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아침 7시 29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오랜만에 MDS 테크 종가매매로 대응했습니다. MDS 테크는 엔비디아 그리고 챗 GPT 이런 관련주인데요. MDS, 이제 챗 GPT와 또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이슈가 반도체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챗 GPT 열풍에 빅 테크들이 또 AI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올라오는 분위기. 오늘 엔비디아라든가 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금 KEC 같은 이런 관련주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우리 2 플러스 1로 관심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 K칩스 이 반도체 관련 조세 관련 특별법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오늘 조금 논의가 된다 그러면 또 장중에 상당히 튀어오를 수 있는 이런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를 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도 예상치를 이렇게 웃도는 소식 때문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치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소화하면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뉴욕 증시가 버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인플레와 관련된 이 둔화세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어제 779포인트로 지금 코스닥이 마감을 했고 또 2465포인트로 코스피가 마감을 했는데 이 저항 때 2500, 저항 때 800선을 포인트를 이렇게 좀 훌쩍 넘을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좀 힘이 이 모멘텀이 우리 시장에 좀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이 1월 인플레 둔화 강조하면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의 지금 생활비 인하 그리고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미국 내 투자 뭐 이런 것들이 IRA에 관련해 가지고 집행에 관련해서 바이든이 언급을 했는데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은 좀 흐린데요. 강원이나 제주도는 최대 눈이 10cm까지 오는 이런 눈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관심주 중에 KEC 제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AI 시대의 저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KEC 오늘 아마 좀 부각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K칩스법이 어제 좀 난항을 겪었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활기를 주기 위해서 이 K칩스법이 좀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정의당이나 민주당은 이게 재벌 특혜법이다 그러면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오늘 조금 더 진전이 있는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챗 GPT가 AI 반도체의 개발 경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CPU가 한만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이 고전력, 고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AI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에 이 투자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이 챗 GPT인데요. 이 AI 서비스 시장이
반도체 업계를 강타해가지고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드디어 반도체 산업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좀 힘을 우리가 실어야 될것 같아서 오늘부터 이런 KC 또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이런 종목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무수히 많은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엄청난 고효율의 반도체 칩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업계에 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K칩스법이라는 게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하는 이런 그 내용인데요. 오늘 조특법 개정안을 오늘 그 조세 소위가 다시 한번 일정이 잡힌다. 그래서 추가 합의한 사항들이 합의가 된다 그러면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좀 합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야당 쪽에서 굉장히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좀그 재벌법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막고 있는 건데요. 국제 경쟁력을 넓히려면 또이 K칩스법이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AI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 어제 저녁에 엔비디아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뉴욕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오늘 영향을 우리 시장에 미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38이 전당대 김기현이 안철수를 드디어 완전히 안철수는 27%, 김기현은 41%로 양자 대결에서 이와 같이 지금 김기현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뭐 양자 대결에서는 완전히 52%대 42%로 지금 김기현이 우세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정치 테마주는 안철수보다는 김기현 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더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튀르키예하고 지금 이 시리아 지진 피해 때문에 이제 복구를 해야 되고 재건을 해야 되는데요. 수십억 달러의 일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만큼 굉장히 재건주들 움직일 것 같은데요. 튀르키예하고 이제 시리아 드디어 재건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지진 피해를 입은 이러한 그 재건에 수십억 달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사망이 3만 6천 명 정도 지금 3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10만 명까지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내에 발생한 그 최악의 지진 5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하고 또 시리아의 지진의 복구 이게 또한 이슈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고요. 오늘 우리 테마로 움직일 만한 거또 AI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플러스 1에 오늘 관심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MDS 테크가 종가매매 종목이고요. 그리고 KEC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이두 종목이 오늘 우리의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AI 반도체가 움직일 거고요. 또 챗GPT 열풍 때문에 윈팩과 같은 이러한 그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MK전자 움직임이 있는데요. D램 같은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점점 이렇게 그 부각이 되고 있고 증가하면서 HBM 관련주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전반적으로는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꾸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AI와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조세특목법 K칩스법이 개정안이 또 논의되면서 통과되면 아주 반도체에 힘을 불어넣는 아주 엄청난 이러한 그 테마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튀르키예 또 시리아 우크라 이런 그 재건과 관련해서 아무튼 미국 정부에서 뭐 결의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하원에 지금 제출된 상태고 이런 그 평화협정 체결이 된다 그러면 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 튀르키예 시리아와 맞물려서도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테마주
아까는 여당 쪽에 국민의힘 쪽을 얘기했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쪽, 검찰이 아마 오늘 내일이나 요번 주 안에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야당 쪽에서는 김동연, PM풍년이라든가 이낙연, 주연태크 남아터원 같은 이낙연과 김동연이 이제 움직일 겁니다. 여당 쪽의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과 안철수, 양강구도고요. 여기에 천하람이라든가 황교안이 따라붙고 있지만은 힘이 미치지 못할 걸로 보이고요. 김기현이 아마 우세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동연과 또 이낙연 이두 정치 테마주가 야당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테마가 움직이는데요. AI 반도체 정치 테마주 재건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 저와 함께 화이팅 하면서 같이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